지제비. 반죽. 입이 방정이다. 너는 얘네를 썰거라. 두팩하면 되나? 많으려나? 거기 소금 있어? 여기. 점점 찰져지고 있어. 어, 애기 둥둥이 같이. 어? 나 되게 화면서 코끼리 발 같다 생각했는데. 애기 둥둥이 같이 약간 해야 된다고 들었어. 그러면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 몇 개? 한 세 개 할까? 세 개. 너무 얇지 않게. 이거보다 더 두껍게? 아니, 그냥. 이렇게 실 쓰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깍둑 썰기처럼? 응, 응. 시간 지나면은 감자가 없어지더라고. 양파를 어느 정도 썰어야 돼요? 그냥 이렇게. 네, 이렇게? 응. 왜 다 부셔졌어요? 언니, 다 부셔졌어요. 아니, 이거 이렇게 먹을 거 아니니까 큰직큰직하게 썰어도 돼. 아, 그래? 어. 이게 왜 다 부셔져? 안 떨어지냐? 손으로 뜯으면 이따가. 손으로 차면 되려나? 저거 뭐. 아니, 생각보다 물이 많이 필요하진 않더라고, 얘가. 하나, 둘. 아이쿠, 아이쿠. 다진 마늘? 응. 여기 있는데? 어디? 마늘 왜 주신 거예요? 파랑 다, 그냥 다 넣어버리면. 그림 같다. 남해에서도 너무 좋았어. 맞아. 나는 그런 거, 아니 그 텐트에서 잔다를 생각하면 옛날에 예능에서 1박 2일 보면은 막 벌칙으로 막 자잖아. 맞아. 야외 취침. 어. 그런 거 생각했는데 전혀. 좋긴 좋다. 가져올까? 응. 수제비를 맞이하여 볼까요? 반 찍을까요? 이거 할 만큼. 아. 알죠? 이 스피드가 생명인 거. 손에 밀가 식용유를 좀 뿌려볼까? 어. 좀 맞다. 무슨 호떡 만드는 거. 아, 진짜. 아니, 어디 가면은 이게
잘하시잖아, 다들. 거의 달인처럼. 아. 스피드가. 얇기. 얇게. 얇게요? 뭐냐? 아, 나 진짜 수제비 너무 먹고 싶었는데. 잘 말했다, 언니.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, 어떡해?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